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니티를 이용한 장르별 게임 개발의 강의를 맡은 강사 고현철입니다. 자, 이번 챕터부터는 좀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고 최근에 좀 각광받은 기술 한번 이용해서만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 게임의 장르는 AR 바스켓볼 개발이라고 불리는 장르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AR을 이용한 농구 게임이죠. 즉 자유투를 쏘는 게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학습 개요입니다. 자, 우리가 뭘할 거냐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먼저 우리는 AR이 뭔지를 알아야겠어요. 간단하게 봅시다. 그 다음에 이 농구 게임, 자유투 게임을 만들 때쯤에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이런 거에 따른 우리가 규칙을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게임을 짤때좀더 쉽게 짤수 있습니다. 사실은 게임 개발에서 리스트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에 제 강의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장면은 몇개 정도 잡을까? 그다음 UI는 얼마 정도로 잡을까? 조작 방법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 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에도 계속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컨텐츠를 작성할 때 보면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은 바로바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코딩 작업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개인 개발할 때 주로 쓰고 우리가 회사나 아니면 좀더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만들 때쯤에는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먼저 알아볼 거 알아보고 정의할 거 정의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설계를 통해서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AR이 뭔데? 라는 거죠. 자, AR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실 플러스 가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좀 애매모호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VR이 뭐냐, AR이 뭐냐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AR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증강현실이라고 부르죠. 자,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증강가상. 예, 지금 제가 말한 거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뭐냐면요, 현실과 가상을 몇 프로로, 얼만큼의 퍼센트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가상현실이라고 불리는 거 봅시다. VR은 뭘까요? 진짜 다 가상이에요. 진짜 사용자가 임의로 만든 그런 뭡니까? 현실은 없는 환경 안에서 플레이라는 걸 가상현실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현실은 뭡니까? 절대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뭐 이상한 것들, 뭐 컴퓨터에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얻은 정보들이 그대로 화면에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롯한 현실이죠. 자, 그걸 거기에서 현실과 가상을 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기 거의 가상의 환경인데 현실이 조금만 들어가 있는 녀석이 있어요. 그런 거를 뭐라 부르냐면 증강 가상이라 부릅니다. 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다 가짜인데 현실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 예를 들면 일기예보 같은 것이겠죠. 자, 그러면 증강현실은 뭡니까? 현실이 거의 대부분인데 거기에 가상이 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이제 마블이라고 불리는 회사의 영화들 있죠? 뭐 거기 아이언맨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부분들, 현실에 대한 것에다가 어떻게 가상으로 되어 있는 정보들이 나와 있죠? 바로 그것이 바로 증강현실, 즉 뭡니까? 현실에다가 더할 증자, 그 다음에 강은 가상의 대부분이니까 가상의 대부분을 더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현실의 정보에 가상의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서 현실, 지금 현재 있는 화면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이 제일 필요합니다. 즉,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전광판을 쳐다보면은 전광판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거기서 뭡니까? 막 캐릭터들이 막 움직여요. 아니면 거기서 그걸 가지고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전광판을 해석을 해야겠죠. 어떻게 할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쯤에 여러분들 저기 뭡니까? 제가 여기서 써놨던 거세 번째, GPS를 가지고 볼수 있고요. 이미지 인식. 이미지를 가지고 뭡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그 이미지를 해석해서 거기다가 덧대서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깊이 인식. 뭐 예를 들어서 저라면 아마 이런 걸 가지고 할 만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엔진룸 속을 거긴 깊이 있죠. 그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합니까? 사실 이게 깊이 인식이 결국 뭐냐면 원근이 원근. 원근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런 원근감에 대한 부분 중에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현실에는 빈 공간인데 거기에서 가상으로 인테리어를 꾸며볼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엔 맨 처음부터 가장 쉽게 등장해서 가장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태그입니다. GPS와 태그는 가장 많이 썼어요. 최근에 이제 GPS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그림 중에 첫 번째. 예.
포켓몬 있죠. 예. 뭐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책에 있는 거를 보니까 책 외에 다른 것들이 더 보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그림이나 아니면은 여긴 태그나 아니면 여기 있는 GPS 정보를 가지고 현실에 대한 화면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파악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말이 많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에 대한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간단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자, 게임 규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자, 보시는 것처럼, 예, 죄송해요. 예, 오타가 났어요. 가난한 게임이 아니라, 예, 여기는 가상의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이따가 고쳐놓겠습니다. 자, 우선 규칙 봅시다. 규칙은 농구공하고 농구 골대가 있습니다. 예, 그게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바스켓 안에 공을 넣으면 득점입니다. 자, 그 다음 공을, 어쨌든 던져야 되니까, 우리가 발사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 공을 발사하기 위한 각도와 힘이 존재합니다. 예, 어느 위치에서 얼만큼 힘을 쓸 거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력의 적용이라고 불리는 거. 왜? 공이라고 불리는 건요, 그냥 무한히 날아가면 무중력이죠? 예,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재미 요소. 재미 요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런 각도와 힘이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어떻게? 한계가 있고 그 한계에서 선택을 합니다. 아니면 얘가 들쑥날쑥한 거를 찾아야 되고요. 아니면 골대가 움직인다든지. 예. 아니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뭐 중간에 뭐 어떤 캐릭터가 나와서 방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겠죠. 자, 나머지 지금 제가 말한 방해 요소 중에서는 아마 게이지 부분만 좀 잡을 겁니다. 나머지 방해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다 만들어지면 그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기본적인 개념 외에 어드밴스로 한번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점수가 출력돼야죠. 예, 점수 있어야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펙트. 예. 슛싹 쏘고서 들어가면은 와 소리 한번 내줘야겠죠. 노골 되면 우우 하는 소리도 나야겠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재밌지. 그냥 밍숭밍숭하게 그냥 넣으면 넣고 안 넣으면 안 넣고 막할것 같으면 게임 재미없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펙트. 예,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된 이펙트 외에 여기서는 또 다른 부분이죠. 아까 8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한 사운드고. 그럼 여기서만 7번은 뭐가 될까요? 예, 골 넣으면은요 갑자기 막 펑펑 터져, 막 폭죽을 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예, 그런 거라면 어떨까요? 이펙트? 예, 괜찮겠죠. 아니면 여러분들 공을 쏘는데 공에서 막 불이 날라, 막 불꽃처럼 막 날아갑니다. 예, 그래도 재밌겠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근데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만들 겁니다. 이펙트. 그래서 게임을 만들 때요, 진짜 여러분들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은, 게임을 만들 때 우리가 데모라고 불리는 버전과,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와, 그 다음에 출시라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거죠. 데모라고 불리는 거는 이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만들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장이나 투자자한테 대충 이런 컨셉의 게임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는 사실 조작 안 돼도 돼요. 자,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얘기해 놓고 이제 게임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알파 때는 이펙트 같은 거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그냥 게임에 대한 기본 로직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 체크해가면서 어쨌든 간에 게임의 구성을 만드는 데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알파 때까지는 우리가 뭐 이펙트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약하게 나옵니다. 그러고 알파에서 베타, 이제 일반 사용자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만들었기 때문에 사내 테스트를 한다든지 할 때쯤에 그때부터는 이펙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이게 과연 타당한 이펙트냐? 이상하지 않느냐? 잘 됐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게임에서 버그가 있느냐, 뭐, 이런 걸 찾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펙트는 그때쯤에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들 농구 게임은 결국엔 우리는 뭐예요? AR을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그러고 기본 형태를 만드는데 주력을 둘 겁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려왔어요. 그러고 그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진 다음에 확장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장면은 대충 한 요렇게 잡을 겁니다. 간단하죠? 사실 이거 외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아까 말한 AR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R로 된 씬을 하나를 더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내가 과연 AR, 즉 어떤 이미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이미지로 할 것이냐, 태그로 할 것이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미지 해석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골대를 만들고 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거를 재현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 인터넷에 가시면은 여기는 이런 게임들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 화면에 있는. 자, 컵 있죠? 컵에 보시게 되면은 그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컵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컵을 사가지고 여기 있는 글씨나 도안이 있습니다. 그 도안에다가 내가 그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다 대니까 그 농골대가 만들어지고 막 골을 쏘는 거예요. 예, 이걸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왕이면 한번 우리가 좀 약간 어느 정도 약간 꽤 알려진 것들 한번 재현해 보는 것도 꽤 재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여기는 AR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이미지 혹은 태그 인식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행 테스트가 돼야 됩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화면에 있는 것처럼 농구 게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농구 로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어때요? 재밌어 보이죠? 예, 한번. 자, 이런 걸 한번 만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들. 자, 여기는 C는요, 뻔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뭐, 뉴 게임, 옵션, 엑스트, 뭐,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타이틀 부분. 그냥 게임 화면은 바로 공과 골대가 있는데, 골대가 바로 보이진 않아요. 골대는 언제 보입니까? 골대는 내가 어떤 이미지를 인식했을 때, 그때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아까 그 게임은 버튼이 하나인데 여기는 버튼을 두개 정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고 나중에 이 버튼 두 개를 하나로 합칠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예를 들어서 얘는 첫 번째 내가 위아래로 보이는 힘, 그 다음에 앞뒤로 보이는 힘. 그래서 힘을 나눠 가지고 얘한테 야투를 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위해서 아, 이 노란색이 게이지가 될 것이고 이 게이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바로 여기는 버튼으로 선택해서 날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 1대0이냐, 2대0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점수죠. 그리고 여기 제한 요소가 들어갈 겁니다. 제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제한 시간 내에 몇점 땄냐라는 거죠. 예.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런 것, 이런 식으로 되는 게임을,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간까지,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뭘 만들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뭐할 거냐? 아까 말한 이런 AR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팅과, 그 다음에 거기 따른 간단한 예제를 하나를 만들고 시작할 겁니다. 바로 게임 들어갈 게 아니라, 먼저 기술적인 것들이 작동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고 만드는 겁니다. 모든 컨텐츠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뭘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뭐 어떤 기술이 검증도 안 됐는데 막 건드린다? 예, 그랬다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에러가 나고 내가 그 기술을 다루지 못할 때는 프로젝트가 박살이 나는 거죠. 예, 박살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연 이 AR 기술에 대해서 먼저 작동되는지, 그다음에 괜찮은지 확인을 하는 예제를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게임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간단히 이제 목표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어지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